안녕하세요. 오늘 TV를 진행하게 될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올빼미의 첫 TV라고 합니다. 감독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이면서도 아주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안태진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 2주를 지금 맞고 계시고요. 또 영화가 굉장히 잘 돼서 기분 좋으시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영화를 즐겁게 보신 관객분들이 있습니다.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건 되게 그 특별한 일인 거라는 거를 이번에 또 개봉하면서 또 다시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한 20분 전쯤에 도착해서 감독님 처음 뵙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지비를 벌써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님이 또 마스크도 수려하시잖아요. 윤상 씨도 좀 닮으셨고 저는 또 이제 최현석 셰프 닮았다는 이야기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네, 오늘 또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 나눈 바에 따르면 감독님이 굉장히 말씀도 수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제가 한 자락 깔아봅니다. 네, 어차피 다들 오늘 또 올빼미가 되셔가지고 밤에 또 축구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빼미 이 영화의 자리가 더더욱 더 딱 맞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님 사실 저는 요즘 너무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가 지금 개봉 2주를 맞고 있고 지난 가을 이후로 드물게 관객들의 평이 유달리 좋기도 하고 또 200만 명 정도의 현재 관객들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뻗어나갈 것 같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네, 주말에는 이제 무대 인사를 하고요. 네, 그동안 또 이렇게 못 뵀던 분들 만나 뵙고 또 영화 얘기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듣고 뭐 네, 그렇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이렇게 영진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스코어 체크하시고 아, 네. 그 네.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스타 들어가서 안태진 검색도 해 보시고 아, 네. 조금씩 줄이려 아, 안태진이요? 아, 그건 네. 검색 못 해 봤네요. 아, 네. 올빼미를 네. 검색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를 검색하시나요? 네, 네. 소리가 큰가요? 잘 들리시죠? 네, 문제 없으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개봉 이후에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오기 직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객들 반응들 찾아봤는데 나쁜 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들 다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다르신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배우분들하고도 이렇게 계속 연락 주고받지 않으실까? 유준열 씨라든지 유해진 씨라든지. 네. 뭐 서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까? 덕담이죠, 뭐 그냥. 네. 잘 누가 제일 좋아하시나요? 문자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건 유해진 선배님. 네. 주로 어떻게, 예, 네. 밥 먹었냐, 뭐 이런 건데. 아, 네. 뭐 저녁 잡쳤어? 이런 거 하시는 네, 네, 네. 네. 굉장히 따뜻하게 또 이렇게 잘 챙겨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냥 뭐, 그냥 했어? 뭐 이런 식이세요. 네. 네. 이 영화의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크랭크 업한 날짜를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11일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지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정확하게 1년이 지났다는 얘기일 거고 그 1년 사이인데 추측컨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감독님이셨을 것이고요. 일정상. 네. 그리고 개봉을 했고 데뷔작이시고 거기다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지금 지난 한 그 촬영 기간까지 합쳐서 한 뭐 1년 한 6개월 정도 길게 잡아보면 그 사이에 뭐가 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렇게 좀 떠올리시나요? 어떤 기억들이 가장 지금 그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뭐 일단 그 지금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고 또 가끔 그 극장에 혼자 가서 이제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거든요. 네. 네. 보면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거, 같이 놀라고 이렇게 같이 웃기도 해주시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관객
장면들이 이제 감독님이 또 이렇게 의도하시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만든 장면에 제대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기도 하시고 해서 아, 네네. 네.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해마다 이제 저 평론가 입장에서 이제 12월쯤 되면 한 해 영화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감독의 뜻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독립 영화에 비해서 큰 규모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중 영화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자유가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류 영화들을 쭉 봤을 때 모가디슈 같은 영화가 없었으면 얼마나 연말 결산할 때 힘들었을까? 쓸쓸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 거기에 딱 맞는 영화가 사실은 올밤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감독님 모셨으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뒷부분에 한 1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배우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해진 씨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만약에 한 10년쯤 전에 이 영화를 기획했고 유해진 씨를 캐스팅을 하면 일반적인 감독 10명 중에 9명은 박명훈 씨 배역에 유해진 씨를 캐스팅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유해진 씨가 얼마나 또 이제 다양한 배우인지를 알려지기도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진 씨를 사실은 조선시대의 왕으로 캐스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캐스팅해서 가장 돋보이는 건 사실은 유해진 씨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안태진 그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어떻게 유해진 씨를 인조 역에 캐스팅하게 되시게 된지. 그 인조 역할을 그러니까 인조 시나리오를 쓰면서요. 인조에 관해서 제일 처음 떠오른 장면은 그 인조가 이렇게 문틈으로 바깥을 보면서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의심과 불안에 찬 눈으로 보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 장면을 사실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 이제까지 왕가 드라마나 TV에서 보셨던 왕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전폭적 전향적인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스팅도 약간 모험적인. 네. 네. 그래서 유해진 배우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참 영화에서 참 정말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해진 씨 하면 우리가 유해진 씨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면모가 있을 텐데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유해진 씨의 모습은 우리가 잘 몰랐거나 유해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즐기는 그런 면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굉장히 놀랍고 또 한 가지는 조선시대를 수많은 왕을 연기한 수많은 배우들과 캐릭터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영화처럼 왕을 해석한 캐릭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연산군이든 인조든 뭐 중종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소재로 봐도 그렇고 이 배우에 관해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그런 생각을 봤는데요. 처음에 이런 배우를 제외하면 그럼 유해진 씨 입장에서 바로 그래 바로 내가 인조지 이렇게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시나리오를 캐스팅 제안하면서 보냈고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일단 만나고 싶다고. 네. 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네. 네. 그래서 편하게 만날 수 있었고 바로 만나뵈러 갔는데 카페에서 봤는데 이렇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 10년 만에 봤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저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앉자마자 그냥 인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딱 말 한마디 이미 벌써 네.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네 이미 빙의가 되셔가지고 네. 네, 눈이 이렇게 와다다다다 네. 이미 시작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리러 간 거고 아직 허락을 받기 전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네. 이미 너무 빙의해 계셔가지고 네. 네.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인조의 모습을 감독님도 보시지 않으셨을까? 네, 놀랐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그 유해진 씨 연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만들어낸 어떤 그 캐릭터의 훌륭함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 중에 인조가 저는 너무 잘 묘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인물이 항상 제일 처음 등장할 때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실내에 이렇게 드리워진 발을 이렇게 젖히고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라고 소현세자가 죽은 날 했을 때는 울고 있는데 뒷모습으로 울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그 최무성 씨한테 어이한테 문을 이만큼 열고 네. 어떤 것을 지시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뒷모습을 보이거나 발 뒤에 있거나 문을 이만큼만 여는 인물인 거예요. 이런 네. 것이 시각적으로나 영화의 설정이 너무 잘 묘사가 돼서 저 인물이 왜 저렇게까지 뒤틀렸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쪽으로는 감독님께서 확고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인조를 떠올리면서 제일 키워드랄까요? 그런 게 이제 불안과 의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과 의심에 가득 찬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두려움에 이렇게 뭔가 자기를 이렇게 직시하게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술 같은 것도 이렇게 겹겹이 했으면 좋겠다, 네. 층층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미술과 촬영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장면들을 찍을 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 또 각본도 쓰셨지만 그런 장면을 보시면 또 굉장히 쾌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짜릿하죠. 네, 네. 네. 약간 한순간 내가 약간 관전자가 된 느낌? 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특히나 그 유해진 배우님 찍을 때는 거의 관전자 모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한 1번부터 7번까지 쫙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 7가지를? 네, 네. 그럼 제가 거의 골랐으면 되는 NG 하나도 없고 네. 네. 다 좋고 네. 또 유해진 씨 하면 저는 사실은 특유의 어떤 그분의 뭐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말을 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서 그분은 같은 장면을 연기해도 똑같이 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유의 어떤 말에 어떤 어투나 사설 같은 게 있으셔서 네, 하나도 같은 장면이 없고요. 네. 본인 보고 좀 전에 그거 해주세요 하면 못하세요.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하여튼 계속 바뀌세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한다면 네, 약간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만드는 그런 배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훌륭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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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독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네. 인조랑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또 더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 둘밖에 없잖아요. 인조하고 중종 두 사람일 텐데 네. 더군다나 인조는 병자호란, 정유재란을 겪어서 이제 정말 참극을 스스로 겪은 사람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영화 속에서 사실은 그 최대감과의 관련을 비롯해서 그게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인조라는 인물이 저한테 느껴지는 건 굉장한 뭐 히스테리 같은 느낌도 네, 있고요. 네. 아주 불안하고 또 열등감에 찌든 인물처럼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정반대로 왕이라는 거잖아요. 네. 인조라는 인물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영화에 생략된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 인물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던 감독님의 어떤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영화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셨는지를 또 질문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닥을 보여주는 인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조금 어떻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인물보다 네. 그런 불안과 히스테리가 가득한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많이 매혹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장면을 쓸 때 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유해진 씨랑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거나 혹은 유해진 씨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인조를 표현함에 있어서. 네, 많은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눠서요. 네. 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소용조 씨 뺨을 이렇게 때리고 나서 조용하라고 이제 뭐 다 들린다고 이렇게 히스테릭한 면을 보여준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많이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웃기려고 만든 장면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웃어도 좋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사실은 그 유해진 배우께서 좀 더 정극에 가깝게 사실은 처음과 두 번째 테이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톤을 원해서 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오히려 더 제안을 해서 그거를 픽하게 됐고 저는 그런 장면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더 히스테릭하고 더 무너지는 장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음모를 꾸민 측 안에서의 내전 같은 그런 심리적으로 보면 서로가 소영조 씨의 그러니까 호응에 땅을 때릴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니까 또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이게 또 긴장이 또 새어나오기도 해서 웃고 네.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조에 관한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제 그 유진열 씨에 관한 또 질문들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올해 유진열 씨 일반적으로 배우가 한 해에 사극 영화 두 편 출연하기 정말 어려울 텐데 네. 올해 외계인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사극인데 외계인에서의 유진열 씨와 이 영화에서 유진열 씨가 정반대입니다. 네. 외계인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외계인에서 유진열 씨는 이제 막 장난스럽게 이렇게 발산하는 스타일의 까불까불하게 우리 관객 사랑스러운 그런 연기를 한다면 이 영화의 인물은 사실은 비밀을 지켜서 살아남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고 안으로 이렇게 침잠해 되어 있는 인물인데 한 해 유진열 씨의 연기를 두 개를 보다 보면 이 배우가 사실은 테크니컬하게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주연인 그 경수혁의 유진열 씨랑 이 영화를 함께했던 경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에 대해서 배우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게 되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테크니컬한 배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역시 배우가 그 외계인을 찍고 바로 찍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처음 준비하면서 좀 힘들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맹증을 실제로 앓고 계신 분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게 보였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그 촬영 들어가서는 흔들림 없이 네, 주연 배우답게 이렇게 거의 저를 끌고 가주는 네, 그 정도의 배우였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렇게 좀 잘 네 그럼요. 그 뭐 일단 조연과 단역 그리고 그 보조 출연분까지도 다 챙기면서 끌고 나가는 네, 현장 분위기를 주도할 줄 아는 배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배우에 관해서 굉장히 와 이거 멋진 말이다 해서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클 케인의 말인데 배우는 눈을 파는 직업이다 이런 말을 마이클 케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의 연기에서 정말 한 절반은 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근데 기술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유진열 씨 연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느끼는 건 아예 눈이 안 보이면 네, 블라인드에 등장하는 이제 김하늘 씨처럼 연기를 하면 되고요. 거기서 참 좋은 연기였는데 눈이 보이면 또 일반적인 캐릭터처럼 하면 되는데 이 연기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 보이는 연기를 또 안 보이는 것처럼 눈동자를 흔들리지 않고 또 감정 담지 않고 연기를 해야 되고 또 보이게 되면 또 그 순간에 또 감정을 담아서 연기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을 어떻게 유진열 씨랑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은 유진열 씨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느낌을 주셨는지를 좀 여쭤보게 됩니다. 그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가 이제 배우는 사실 뭐 70, 80%가 눈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는 그 흔들지 않은 눈동자 안에 많은 게 오히려 더 표현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 표현을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수의 생각을 다 그 눈과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서 배우라는 게 참 놀라운 종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두 배우의 뛰어난 활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배우들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이거나 이런 배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새로운 얼굴들도 이제 영화를 저기 TV를 통해서 익숙해진 그런 배우들일 텐데 나머지 배우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캐스팅 다들 잘하셨지만 영화를 끝낸 입장에서 와 이 배우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혹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다라고 느낀 배우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사실 뭐 거의 다였는데요. 네. 제가 배우를 본 눈이 없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 중에서도 또 그 세자 역할을 맡은 그 우리 김성철 배우가 네. 사극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극 발성을 어떻게 할지 혹은 사극 분장과 의상이 어떨지를 전혀 사실은 그냥 상상만 해보고 갔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네. 특히 제가 좋아했던 부분은 이렇게
힘을 담아서 대사를 할 때보다 그냥 이렇게 생활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확대경 어디 두었는지 못 봤어 이런 거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와서 하는데요. 감독님도 연기 잘하시는데요. 지금 네 갑자기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네. 여기 천재 감독 안태진이라고 써 있는데. 네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네. 그때 정말 심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들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렇게 세자가 잘 어울릴 수 있나 이런 그 그냥 세자 같았습니다. 네. 네. 김성철 씨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나면 약간 박해일 씨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박해일 씨 연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화에 어울리는 배우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생각하고 영화에서 이제 꼿꼿한 사람이 좋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영화에 김성철 씨가 딱 그렇게 나오는 순간 정말로 소현세자, 세자 정도였던 품위와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 귀함이 느껴지는 네네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제가 좀 기본적으로 약간 박하게 보는 쪽이거든요. 소위 이제 학원 연기라고 그럴까? 아,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원손이 이제 막 울면서 어마어마 찾고 이럴 때 보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네. 그게 영화에서 너무 막 감동인 거예요. 이건 네. 근데 그 어린 배우가 어떻게 목쉰 연기를 하는지 이거 송강호 씨급이 하는 연기거든요. 아, 네. 그게 어떻게 반복 촬영하다 보니 목이 쉰 건가요? 아, 아니고요. 첫 테이크였습니다. 야. 아, 네, 첫 테이크였고요. 네. 그 올빼미 나온 모든 배우를 통틀어서 가장 디렉션을 적게 준 배우. 네. 거의 그냥 본인이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크를 두 번 이상 가지 않는 배우. 와. 네. 그 첫 테이크가 그냥 오케이입니다. 네. 그냥 두 번째는 그냥 예비로 한번 시킨 거고요. 네. 거의 다 지금 보시는 연기는 다 첫 번째 테이크입니다. 야. 네. 그러니까 뭐 미래에서 와서 저희가 지금 40년 전에 송강호를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의외의 부분들 뭐 사실은 또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진짜 이 파워맨은 최대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조성아 씨가 보여주는 그 호방하다고 그럴까요? 혹은 또 이제 최문성 씨가 보여주는 굉장히 영화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묘사되는데 이 두 배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흡족하게 느끼셨죠? 네 물론입니다. 그 최대감 역할은 인조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러니까 인조의 맞은편에 있어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 인조만큼의 카리스마와 그런 것들이 풍겨나오는 인물이어야 해서 사실 캐스팅할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네. 경우였고요. 그 뭐 역시나 조성아 배우님이 뭐 그런 한쪽 나머지 한쪽의 기둥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네, 행복해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무성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양면을 가진 네. 역할이고 그런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찾다가 최무성 배우님을 선택하게 됐고 그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띄지 마세요. 눈에 띄지 마세요. 아.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던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최대한 영화 초반부에는 그냥 흘러가는 인물처럼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또 초반에 또 인자해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야 또 이제 후반에 이 인물이 주범이라는 데서 오는 장르적인 네. 쾌감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최무성 씨 연기로는 영화 속에서 왕이 서찰이 증거가 되니까 그것을 태우라고 했을 때 네. 태우려고 나도 안 태우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최무성 씨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네. 이 인물도 결국은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네네. 명목이었던 건데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당연히 이제 인조에 관한 이야기,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장르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목격한 사람이 사실은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다라는 설정이잖아요. 네. 주맹증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인데 일단 이 주맹증이고 또 한 가지 설정은 이 사람이 이제 침술사라는 설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이 감독님께서 어디서 하신 얘기를 보고 놀란 것은 원래는 침술사로 설정이 된 게 아니었고 원안에서는 네네. 악사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침술사로 설정한 게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든 게 침술사로 바꾸게 되면 왕을 직접 만져야 되고 침을 놓아야 되니까 이 영화에 상당히 많은 장르적인 재미나 서스펜스가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주맹증이라는 설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장르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결국 아이러니일 텐데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이제 영화에서 너무 재미있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그 침술사에 관련된 그런 설정, 그다음에 주맹증이라는 설정이 감독 입장에서는 영화 속에서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게 어떤 건지를 여쭤봅니다. 일단 침술사는 그 지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왕 가까이에 일단 다가가는 것이 필요했고요. 네.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평민의 입장에서 네. 궁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예, 직업들이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많이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고 이야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침술사가 제일 좋겠다. 그리고 또 당시 맹인 분들이 또 침술사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요, 실제로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봉사라는 말이 그 원래는 다른 직함을 말하던 거였다가 이제 그 맹인의 명사로 쓰이게까지 됐다고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고, 또 주맹증 관련해서는, 그 주맹증, 그러니까 그 눈이 보이는 주인공은 보이는데 남들은 안 보이는 줄 알고 있고 또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네. 그 불이 켜지게 되면 이제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혼자 못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이건 스릴러가 되겠다, 네. 서스펜스의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좋아서 이렇게 픽하게 됐습니다. 네. 자신의 스릴러에서 의외로 이제 눈을 못 보는 설정의 캐릭터가 많습니다. 네. 많은데 범인이 인더다크 같은 영화도 있고 범인이 못 보는 영화도 있고 목격자가 못 보는 또 허다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블라인드도 있고 무슨 어두워질 때까지도 있고 그런데 네. 이 영화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 다 보였다 안 보였다 네, 하는 건데 네. 심지어는 남이 볼 때는 안 보고 못 보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착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놓고 그런 상황들을 다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스펜스이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주는 신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코믹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변주해서 재미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또 장르적으로 훌륭하게 영화 속에서 구현되기도 했지만 영화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뭐 직업상의 윤리일 수도 있고 시민의 윤리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영화가 힘줘서 말한다는 게 사실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맹증이라는 설정이 시나리오에 있는 것과 그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영화 속에서 이 인물의 시점으로 보이게 되는 잘 안 보이는 상황 이런 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네. 묘사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네. 일단 그 주맹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주맹증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워낙 그 희귀한 증상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주맹증을 실제로 가지신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많이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촬영을 실제로 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CG를 썼을 때는 확실히 좀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슈퍼히어로 영화처럼도 보이고 네. 네. 그래서 결론은 CG를 최소화하고 거의 쓰지 않고 광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시점샷을 표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많은 물체들을 대고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 장면에서 만드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스타킹과 물주머니를 앞에 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시점샷을 표현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영화의 시작 부분인데 네. 첫 장면이 사실상 영화의 한 클라이맥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원손이 위험해졌다는 얘기를 알고 다시 공 안으로 들어가서 원손을 이제 업고 탈출하는 장면. 네. 그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면 하다가 이 우왕좌왕하면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 사이 어느새 날이 밝았고 중간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제 빛이 비쳐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는 게 영화의 첫 번째 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이미 인물의 어떤 그 핸디캡을 보여주는 설정이기도 한데 네. 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하나는 일반적으로 맹인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설정은 이제 블랙아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영화는 화이트아웃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빛이 하얗게 보이면서 이 인물은 이제 빛이 너무 민감해서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네. 그걸 이제 묘사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질문은 그 첫 장면을 보통 이게 제대로 가면 이제 영화의 한 5분의 4 지점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첫 번째 장면으로 뽑으신 어떤 그 보여주신 감독님의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아니고 화이트아웃을 썼고요. 그거는 실제 주맹증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눈이 부셔서 이렇게 그 광원이 가까이 오면 눈이 부셔서 잘 못 보시거든요.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리얼한 이유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빛 속에 있는데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좋아서 네, 그런 화이트아웃을 선택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원선을 업고 뛰는 장면을 초반에 무슨 이유를 갖고 배치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또 만지시다 보면 네. 네. 그냥 직관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영화를 떠올리면서 네.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뭐 이렇게 주요한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누군지 모를 그러니까 저는 원손이기는 모르길 바랬고 처음 그 프롤로그에서는 네. 원손인지 뭐 동생인지 모르길 바랬고 누군가를 업고 네. 열심히 뛰어가고 아직 관객들은 이 인물이 주맹증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빛을 보고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뭔가 충격을 느끼는 그런 장면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네요. 먼저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장면에서 영화 속의 맥락은 원선을 업고 뛰는 거지만 사실상 동생을 업고 뛴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부러 두 아이는 10살로 나이가 같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네. 영화 속에서 두 아이는 또 둘 다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원선의 아버지인 서연세자가 그 동생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갖다 준 걸로 설정이 되니까 사실상 그 장면에서는 동생을 업고 뛰는 것처럼 네.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시길 바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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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조금씩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은 영화 속에서 본대로 말하는 이 주인공의 용기가 이제 후반부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본대로 말하면 자기한테 너무 위험하고 자기는 본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왔다고 여태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영화 속에서 본대로 말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인데요. 소현세자가 통역을 할 때 보면 청나라 황제의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해서 엄히 꾸짖어야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 네 아들의 간곡한 청으로 너를 폐위하는 걸 막아주마 이런 말을 아들의 입장에서 떨면서 옮기는데 네. 그 말을 왜곡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청나라 말을 들리는 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거 네. 생각나시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본대로 말하는 사람인 거죠.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문물을 보니까 조선이 우물한 개구리이고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꽉 막혀 있고 이러니까 갔다 와서 확대형도 갖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대로 자기가 본 걸 말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네. 기존의 어떤 신하들이나 왕의 마음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결국 자기가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해서 결국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서 다 본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경수를 설정돼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현세자로가 못 이룬 것을 이 인물이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 속에 소현세자가 일찍 죽어서 퇴장을 하지만 사실은 영화 속에서 마냥 피해자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소현세자를 그릴 때 감독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인물을 그리려고 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네. 감독님 생각이 안 나셔서 그냥 제가 대신 네. 생각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역사 영화다 보니까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딩, 네. 시작과 엔딩 같은 것들이 주어진 것인데 역사를 그대로 옮기면 좀 무기력하달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끝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네. 그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력을 중간중간 덧붙여서 만드는 것이 어떤 그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재미랄까요?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랄까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완전히 만든 이야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소현세자에 관련된 몇 줄 안 되는 이제 그 세종 조선 왕조 실록에 있는 구절에서 상상을 했고 추측컨대 뭐 당시에 독살이 많은 걸 생각하면 실제로 소현세자가 독살될 확률은 높겠지만 그게 인조다라는 것은 의심은 가지만 확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화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역사를 이제 어떻게 영화를 만드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상상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반면에 상상력을 너무 적게 발휘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는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한 쪽이고 이 영화가 후반부까지 우리가 땀을 쥐고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상상력에 관한 부분을 강도님께 여쭤보게 되는데 마스터즈처럼 히틀러가 어떻게 죽은지를 아예 바꿔서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나게 나간 그런 상상력 영화도 있고 네.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곧이곧대로 재현하는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 어쨌건 상대적으로 많이 발휘한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혹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혹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본을 쓸 때의 어떤 원칙 같은 건 없으셨는지를 여쭤봅니다. 네. 제가 이게 첫 영화라 뭘 몰라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닥쳐보질 않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두려움이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쨌든 그러니까 경수의 시선을 따라가는 영화다 보니까요. 이게 경수는 어제까지나 그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허구의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 허구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 소재를 선택한 순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순간 운명이었고 다만 이제 만든 입장에서는 최대한 개연성과 현실성을 획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이 인물이 두 가지인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이 경수라는 인물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역사 현장을 본인만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증언할 때의 결심이 있고 그다음 행동할 때의 결심이 있는데 증언할 때 결심은 이제 투서를 써가지고 강민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상력이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근데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때는 왕의 왼손 글씨가 필요하게 되는데 네. 그 왼손 글씨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네.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일이 지르면 사실상 반정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인조에 대해서 인조가 반정으로 왕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지만 이분이 또 곱게 나중에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반정이 안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증언한다라는 설정은 상대적으로 과격한 상상력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을 해서 반정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설정이고 될 뻔했다. 그렇죠. 네네. 반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절묘해서 장르적인 엄청난 쾌감을 주는 게 왕의 정수리 이제 꽂아서 네. 4년 뒤에 왕이 학질로 죽었다고 증언하는 장면이 정말 짜릿한데 이 장면이 또 다르게 보면 이 굉장히 과격한 엔딩. 파격적인 네. 상상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네, 뭐 논의라든지 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신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네, 없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약간 그 중복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무기력하게 끝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게 가장 컸고요. 좀 더 다른 엔딩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이 엔딩 전에 경수가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실록에 그 문구가 남게 됐다 이런 식의
엔딩을 제일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록에 누군가는 증언을 했을 거고 또 그 증언을 듣고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겼을 텐데 그 증언을 한 사람이 경수일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장르적이고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쾌감을 줄 수 있고 무기력하지 않은 그런 엔딩을 찾아가다 보니 진 것 같은 엔딩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고도 주제적인 측면으로도 관련이 되어 있는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에서 놀라기도 하고 흥미로웠던 장면이 사실은 최대감과 왕이 협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왕의 남자하고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전문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분열 직전에 왕을 만나서 가까이서 겪다가 어떤 일을 돼서 마지막에는 이제 반정이 일어나거나 반정이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영화인데 네네. 만약에 영화에서 이제 최대감과 이 주인공의 설정이 의도가 성공했으면 왕의 남자랑 비슷한 결말이 되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서 영화가 정반대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이 경수라는 인물은 결정적으로 두 번 목격한 셈이죠. 한 번은 소현세자가 죽은 걸 목격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왕과 최대감이 거래하는 것을 타협해서 듣고 사실상 목격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설정이야말로 사실은 이 영화가 가장 비범하게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된 것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목격한 것을 말하지 못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말하지 못해서 어떤 그 원손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뭔가를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제가 본 것을 그걸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그렇게 처음엔 말하지 못했던 경수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을 겪고 또 모든 그런 두 번째 사건까지 목격하게 되면서 이것까지는 정말 참지 못하겠다라는 순간이고 그것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진정한 그 경수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오른손을 마비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긴 했지만 저는 그것의 마음의 반은 본인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죄책감도 있지만. 네.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어떻게든 왕을 끌어내려야 자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하지만 그 두 번째 일을 목격하고 난 뒤에 행동은 온전히 본인이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죽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일인 줄 알면서 하는 진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아마 저는 못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수가 나오는 영화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장면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대사가 또 실제로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원소원이 왜 견해를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살고 싶어서 이런 네, 저도 네, 이런 네.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네.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영화를 보면 이제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들으시면 이게 다 영화 속에 그대로 다 구현이 되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됐다라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감독님께 그냥 개인적으로 영화를 끝난 상황에서 이제 영화는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감독님 데뷔 시기가 감독님의 개인적인 드라마를 제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가 될 수도 있게 여쭤볼 수도 있는데 왕의 남자 조감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데 왕의 남자가 2005년도예요. 네. 2005년도에 조감독을 했다면 그때도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셨을 텐데 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짐작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이제 이런 훌륭한 영화로 영화를 데뷔를 하셨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지금 현재 이제 집필하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있거나 하시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떤 건지 이후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영화 만드는 일이 이렇게
되게 화려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왕의 남자 끝나고 나서는 거의 매일매일이 비슷했습니다. 네, 거의 직장인과 다를 바 없고요. 네, 일어나서 시나리오 쓰고 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이 오면 또 캐스팅을 하고 캐스팅이 잘 안 되면 또 시나리오 쓰고 뭐 계속 그런 과정이었고요. 개봉하고 난 뒤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를 또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니까 아직은 시나리오 단계는 아니고 신호를 쓰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SF 스릴러라는 장르를 과거로 가든 이제 또 미래로 가시 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영화에 뭐 큰 성과가 있으니까 SF 영화 사실 좀 제작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멀리 미래는 안 가고요. 네. 2, 3년. 네, 1, 2년. 아, 자막으로 해결할 수 있죠. 2년 후 네, 이렇게. 네. 네. 아, 네. 감독님 다음 영화 또 어떨까 무척이나 궁금해지고요. 네. 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화도 봐주시고 또 이렇게 GV까지 참석해 주시고 일단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